뭐야, 켜졌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지현 왔다. 뭐야? 리우 위버스 올렸네. 댓글 좀 봐보자. 어머나, 내가 새로 올리면 내가 댓글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재현입니다. 오랜만이죠? 뭐하고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제가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혼자라도 한번 켰습니다. 요즘 뭐예요? 저 요즘 컴백 준비 열심히 하고 있죠. 뚜루뚜루. I love you. 저도요. Me too. 오, 막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 그러면은 제가 조금 기다리면서 대화도 좀 하고. 아, 사실 제가 오늘 이 라이브를 왜 켰냐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마할 기타 오늘 하루 최고였어요. 진짜 오늘 진짜 최고였어. 오늘 어땠어요, 다들? 두두두두두두두. 아유, 감기 걸렸대. 약 먹고 얼른 쉬어요. 일본어 해줘. 니혼고 헬타데스. 너무 더워. 어떡하지?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일단은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냐면요, 그 컨셉 포토 떴잖아요. 컨셉 포토랑 이제 비디오가 떴는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이번 미니 앨범 기대가 되나요? 응? 기대가 돼요? 노래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노래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가 썼는데 좋아야죠. 열심히 썼는데. 두두두. 아주 관심이 많으시군요. 오늘의 흥미로운 TMI? 오늘의 TMI는 뭐가 있을까? 오늘의 TMI. 오늘 되게 행복했어요. 아니, 이게 쉽지 않네. 제가 또 그게 있거든요.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혼자 있으면 그렇게 막 외향적이지 않아. 조용조용해. 입술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새로 모드. 두두두두. 도넛 잘 먹었어요. 저희 이제 트랙리스트도 공개가 됐고. 요즘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로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했을 때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컨셉 포토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사진을 찍고 나서 아 진짜 사진 너무 잘 나왔다 했었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 마음에 드나? 운학이랑 동갑인데 재현이라고 불러도 돼? 운학이도 저한테 가끔 재현이라고 해요. 해도 돼요. 컨셉 포토 보고 숨 참았어.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왜? 화면 뚫겠어. 이번 컴포 괜찮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촬영 때 솜사탕 가지고 찍었었죠. 되게 재밌었어요.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컨셉 포토 비하인드? 컨셉 포토 비하인드. 컨셉 포토 비하인드 뭐가 있을까? 컨셉 포토 비하인드? 열심히 촬영을 했다. 아 그래 그 놀이공원에서 찍은 날 그날 제가 유독 붓기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날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뭔가 컨셉 포토라는 게 사실 오랜 시간 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촬영도 하고 뭐그 뒤에 뭔가 셀렉도 필요하고 고르기도 하고 앨범을 준비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부터 얼마 전이면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랬다. 근데 제가 원래 피인지라 이런 거 계획이 많이 없어서 그냥 진짜로 그냥 컨셉 포토 뜨고 영상 뜨고 우리 여러분 못본지좀 오래되고 해서 갑자기 켜가지고 이렇게 오늘 좀이 위버스 라이브가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대화를 좀 하자고요. 이번 컨셉 너무 잘 어울려요. 또뭐 있지? 요즘 아 그리고 또 태산이랑 운학이랑 저랑 그 작업에 참여한 게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일단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 근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비하인드 같은 걸좀 많이 찍고 싶거든요. 근데 내 작업은 진짜 비하인드를 찍을 수가 없어. 뭘안 해요. 일단 작업할 때멍 때리길 좀 오래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집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좀잘 써진 날좀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랜덤이야. 셀카 자주 올려줘서 고마워요. 전 자주 찾아봐줘서 고마워요. 제가 고마웠으면 고마웠지. 여러분이 고맙겠습니까? 오이. 애교하십시오. 너무 공격적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쿨한 분위기로 데뷔 컨셉이랑 완전 달라서 이번 것도 너무 멋있어. 아니에요. 저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이넥스톤. 보이넥스톤은 항상 그대로야. 근데 데뷔 싱글 때는 그런 모습의 보이넥스톤을 보여드렸던 거고, 우리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 그걸 보여드린 거야. 우리는 저희 보이넥스톤은 저희가 아닌 음악은 절대 하지 않아요. 빨리 만나고 싶다. 저도요. 이제 아이패드 케이스 끼울 줄 알아? 몰라요. 아니, 답장을 못 받아서 슬펐어요. 미안해요. 많이 해주고 싶은데 다할순 없다. 스페인어로 뭐좀 말해주실 수 있나요? 티아모. 무뚝뚝 1위 누구예요? 없는데. 없어요. 오늘 재현이 옆에 누가 없으니까 차분하네. 아, 원래 그래요, 저. 저 원래 좀 차분해요. 어색해요? 어색한가? 여름방이 곧 끝난대요. 어떡해. 힘들겠다. 재현아, 나 성우인데, 우리 멋갔다 후렴구 가사가 뭐였지? 너 연습 안 해? 무슨 일이야? 야, 성우야, 너 무슨 일이야? 연습 안 하니? 안 되겠다, 너 진짜. 혼좀 나야겠다. 일본 말 해줘. 아이타이데스. 쟤 원하시는 게 많구나. 난 궁금한 것보다 원하시는 게더 많은데? 다 해드려야겠다. 잠깐만. 뭐야 이거? 손키스 주세요. 그다음에 강아지 귀해 주세요. 그다음에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구나. 힘내요. 잘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커버하고 싶은 거 있어? 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언젠간? 요즘 무슨 노래 들어? 요즘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팬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진짜로 여러분들 덕분에 가수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해요. 나 리우인데 오는 길에 도넛 사와. 어? 이렇게 하면 우리 데이트하고 있는 느낌. 아, 제 팬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진짜 고마워요. 저도 진짜로 마할 기타 하트 주세요. 윙크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 윙크 잘 못해요. 약간 웃어야지 윙크가 잘 돼. 그냥 윙크를 잘 못해. 손편지 자주 읽어? 네, 그 사실 회사 통해서 이렇게 편지 보내주시면은 다 읽죠. 자기 전에 읽어요, 자기 전에. 약간 동기부여야. 좀 힘들 때 그거 보면은 좀 동기부여야. 힘이 많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고양이 하트가 그게 많던데, 고양이 하트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근데 오늘 리오가 진짜 그 개그 감각이 진짜 소름 돋았어요. 오늘 진짜 리오 인정이었어. 너무 웃겼어 오늘. 저랑 둘이 있을 때 말장난한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 리오 잘해. 진짜 너무 웃겨. 대신 제가 너무 댓글만 읽고 있나요? 혹시? 같이 좀 그거 좀 봐볼까? 그러면 그 컨셉 포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잘 나온 컨셉 포토 뭡니까? 오늘 힘들었대. 어떡해. 여러분? 영재형 베레모. 하, 베레모 감사합니다. 베레모 데이지드 버전. 근데 무디 버전이랑 데이스트 버전이랑 진짜 확실히 그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솜사통 들고 있는 사진. 무디 버전 재현이가 짱. 덥재현 미쳤어. 저 지금 덮고 있는데 어떤 마음에 든? 하하. 밥 많이 먹고. 예 알겠습니다. 밥 많이 먹겠습니다. One and only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민초파 반민초파 이거 성우지?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좋아하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같이 먹어요. 머리카락이 눈을 가렸어. 머리를 옆으로 빗어도 될까요? 근데 그럼 괜찮을까? 지금? 괜찮나? 이 머리가 좀 그래가지고 지금 빗은 게 나아요? 뭐가 나아요? 이렇게 할까? 머리 그냥 냅둬? 아니 머리를 까고 써? 너무 말이 많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게 좋아? 자 1번 앞머리 넘기고 써본다. 2번 가만히 있는다. 자 댓글 시작. 빰빰빰빰빰 1번 머리 까고 넘긴다. 앞머리 싹 다 넘겨버려. 비니 벗어. 비니 벗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1번 2번 둘 다 보여주면 결정할게. 하, 잠깐만 이거 괜찮을까? 약간 좀 비주얼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형 맞나 이거? 잠깐만 제가 먼저 보고 올게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차라리 이러고 있을까? 이러고 있을까요 그냥? 어때요? 이게 낫지? 이게 낫죠?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해 줘. 비니 써? 다시 써? 쓰지 마. 자, 1번 다시 비니 써라. 2번 비니 쓰지 마라. 시작. 2번이 많구만. 오케이 안 쓸게요. 너의 볼을 주물러도 될까?
안 됨. 쓰지마 쓰지마. 알았어 알았어. 쓰지마는 안 써야지. 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컨셉부터에서 아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아니긴 한데 전 이한이 얼굴을 보고 또 진짜 감탄을 했어요. 아우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빨리 보고 싶어. 저도요. 재밌다. 가끔 시간 되면 먹고 여러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가서 대화할게요. 재밌어. 안 피곤하니? 안 피곤합니다.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한 소절을 부탁드리는 건 뭐죠? 뭐를 한 소절 부탁해? 뭔지 알려줘야지. 비니 귀여웠는데. 그래서 아까 비니 보여줬고 이번에 다른 것도 보여주는 거지. 사람이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쵸? 제 생각엔 그래요. 드라마 대 영화. 저 둘 다 좋아해요. 근데 막 둘 다 찾아보진 않아. 근데 약간 드라마나 영화를 좀 숙제처럼 봐요. 좀 봐야지 이게 뭔가 생각을 하게 돼. 사람이 책도 마찬가지. 시를 읽는 것도 그렇고. 어? 멈췄어. 잠깐만 왜이래 됐어.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표할 게 있어요. 화내지 않기로 약속하면 제가 말할게요. 화 안 낼 건가요 여러분? 뭘 안 할 거죠? 네. 왜 내 말에 대답해 주지 않는 거야? 말해줘. 말해봐. 자 저 오늘 청바지 거꾸로 입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혼날 수 있을까? 제가 요즘 다시 욕심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안 그럴라 그랬는데 이게 좀 다시 왜 이렇게 입고 싶더라고. 오! 안 그럴라 그랬는데 지금 물을 좀 쏟아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닦을 게 없네. 냅둡시다 일단. 볼 수 있나요? 어이구야 너 왜 그러냐 정현아. 아! 괜찮아요 여러분? 바지? 그럴 수도 있지. 뭐라 하지 마요. 근데 제가 진짜로 이거를 유행을 한번 시켜보려고요. 이렇게 청바지 거꾸로 뒤집어 입는 거 어때요 여러분? 같이 해볼 생각 있음? 진짜 같이 해볼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진짜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 근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 주머니 색깔이 하얀색이어야 좀 더 이뻐요. 근데 그 바지를 내가 어저께 입었어. 거꾸로 뒤집었어. 제가 진짜 나중에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 멋있다고 하네. 아니에요 별로요. 여러분 핸드폰 어디에 넣어? 들고 다니거나 그런 것 같아요. 립밤 좀 발라요. 저 립밤 열심히 발라요.
무슨 말이야? 제가 립밤 얼마나 열심히 바르는데. 저 심지어 입술에다가 그것도요. 그 뭐야? 요즘 입술 팩이 나오더라고? 이거 화면에 보면 안 되는데. 입술 팩이 나와서 요즘 입술 팩도요, 여러분. 영화 하나 추천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최근에 본 귀걸이 보여줘. 입술색 붉은 편이에요, 저. 제 입술 진짜 붉은 편. 멍멍이 같다고요? 아, 멤버들 첫인상. 제 멤버들 첫인상 말해.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이놈들이 저번에 제 첫인상을 무슨 다크하고 막 뭐 카리스마? 자, 일단 운하기. 힙합을 진짜 좋아했어요, 운하기.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그 당시 힙합을 저도 진짜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곡들을 들려주고 제가 쓴 곡들을 들려줬는데 그때 운하이가 저한테 딱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는 운하이가 곡을 쓴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이거든요. 근데 운하이가 저한테 딱 그랬어요. 형, 별로예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그때부터 피드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하이가 그때부터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아, 얘 힙합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같이 늘수 있겠다. 그리고 태산이. 태산이가 이제 진짜 겉바속촉. 그 자체. 성우는 약간 되게 뭐랄까? 되게 정확한 사람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리우는 진짜 그냥 처음 보자마자 춤추는 거 보고 그냥 와얘 뭐야 약간 이렇게 됐었죠. 와이춤왜 이렇게 잘 춰.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이는 보자마자 그냥 이 친구 메인 비주얼이구나. 왜 이렇게 잘생겼냐. 진짜 너무 잘생겼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반전. 그 사투리 딱 쓰는 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따라다니면서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싫어요 그러는 거. 저도 춤잘 춰요? 아니에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야죠. 자, 여러분 오늘 갑자기 켜봤는데 저 놀아줘서 고마워요. 가끔 이렇게 키면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놀아요. 너무 두서가 없었나 근데? 가리각 잡지 마. 더 있어주라. 무슨 소리야? 저번에 나보고 먹튀라고 해놓고선. 저번에 저한테 먹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 시지? 15분? 그럼 딱 18분에 끌까? 18분까지 딱 그러면은 일단 그거 뭐야. 근데 혼자 할 때도 캡처 타임을 하나? 혼자 할 때도 캡처 타임 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 30분? 아, 근데 해야 될게 있어요. 해야 될거 많아. 제가 지금 머리에 지금 운학이랑 구상한 진짜 전설의 곡 주제 하나 정했거든요, 운학이랑. 여러분, 딱 15년 뒤에 진짜 그곡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멋있어. 진짜 큰일 나. 진짜 멋있어, 그 주제. 나 오늘부터 그거 준비할 거야. 자, 그러면은, 캡처 타임, 어떻게 할까요? 자, 원하는 거 빨리 말해주세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여러분. 여러분, 성우도 했으면 해야지. 첫 번째. 파피 or 키리. 그러면은 요즘 너무 많이 했어 강아지. 다음 딱세 개만 할게요 여러분. 다섯 개 할게. 5개. 호랑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와우. 아궁빵 포즈? 뭐야 그게? 호빵맨 포즈가 뭐예요?
명토끼? 확인. 다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볼콕의 윙크? 볼콕의 윙크? 볼콕의 윙크? 뭐가 있지? 볼코지? 다음. 어? 화면에 뽀뽀해줘? 아 이건 안 돼. 안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이건 너무 소수의 의견이야. 전부 다 그걸로 도배되면 한번 고민해볼게요. 근데 안 그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물 마시기? 물 마시는 걸 왜 원하지? 자 성공. 자 다음 화면에 뽀뽀. 이마 눈썹? 오케이 이마 눈썹을 차라리 보여주죠. 아니 너무하네 진짜로. 성우한테는 이런 거 안 시켰잖아요. 무슨 고릴라 포즈를 해달래. 됐죠? 전 이제 여러분 제가 또 할 일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한 30분 했나? 좀 넘게 했나? 재밌었어. 충분. 저는 진짜 충분히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여보세요 반만 썰면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자꾸 이런 거 하냐고요. 그냥 여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되잖아. 여보! 여보! 너무 어렵게 가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나는 여보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면 했어. 근데 여보 여보세요 반 잘라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뭐야 이게. 안경 쓴 것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9분이 되네요. 20분에 끌게요. 자기 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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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요 자기 자기야 자기 누나라 해줘. 그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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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해줘. 사랑해. 운하기 대 운하기. 운하기 운하기는 난 아니야. 아 안 자기가 좋아요. 알았어요. 그럼 자지 마요. 전 자러 갈게요. 저는 또 이제 열심히 컴백 준비와 또 새로운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러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른 주무시고 많이 주무시고 밥 잘 먹고 행복하시고 또 뭐야 잘가요 내 사랑. 그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뭐 저번에 먹튀 막 이러더니 얼마나 좋아. 너무 착해. 재현이 형 안녕. 하트 아직 100만 와 80만이 눌러주셨어. 이건 진짜 아무 이상한 아무 말이나 하는 방송을. 여러분 또 찾아올게요. 빠이. 사랑해요. 명또삐 아니야.